나무와 돌, 그리고 철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인데요. 이를 가지고 유행에 따라가지 않는 자신만의 작품을 조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만들 줄 안다는 게 병이에요. 모르면 그냥 사다가 떠놓으면 되는데 뭔가 사다가 떠놓으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다 만들고 싶어 하다 보니까. 하나의 뜻에 한정된 것이 아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대로 답이 되는 무궁무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오늘의 주인공. 자연의 조각가 이재효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양평의 한 마을. 푸릇푸릇한 자연을 자랑하는 이곳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의 보금자리 곳곳엔 자연과 함께 곁들인 다양한 작품들이 가득. 일반적인 가정집은 아닌 것 같은데 이곳의 비밀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 제 개인 작업장을 쓰다가 3년 전에 갤러리로 오픈한 공간입니다. 전 시장이 5개가 있는데 여기 5개의 전시장 중 하나인 이곳, 들어가자마자 돌로 이루어진 미로가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돌로 된 철길에서 주운 돌인데 2016년에 성남아트센터에서 개인전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 보는 방향에 따라 미로 같기도 하고 돌로 만든 폭포 같기도 한 이 작품. 그런데 신기한 점은 작품에 이름이 없다는 점입니다. 작품은 보는 사람이 몫이기 때문에 10명이 보면 10명이 다 다르게 보거든요. 내가 제목을 붙이는 순간 그쪽 방향으로만 봐라 하고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되는 것 같아요. 그의 작품은 주로 자연이 주는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환경이 작용을 많이 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적인 재료를 많이 쓰는 것 같고, 어렸을 때 도시에서 뭐 기계 같은 가지고 놀았던 친구들은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시골에서 자라왔기에 자연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가진 이재효 작가. 그렇게 나무와 돌, 흙은 그에게 좋은 장난감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료랍니다. 1, 2, 3, 4, 5, 5개 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분위기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각기 다른 느낌과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의 작품들. 특히 돌만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랍니다. BTS RM이와 저희 사진 안 찍고 와가지고 그때 한동안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더만 좀 더 촘촘하게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너무 빨리 해서 좀 뭉텅한 게 좀 많아요. 돌 터널을 지나 산속으로 가듯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또 다른 그의 갤러리가 나타나는데요. 주로 대형 작품 작업을 하다 보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데 이곳의 작품 역시 지금껏 보지 못한 스케일과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이 그냥 떡갈나무 모아가지고 그냥 실에 끼워놓은 건데 눌리기 때문에 되게 낙엽 한 장 한 장 사이에 나무 토막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내 첫 개인전, 96년 첫 개인전에도 밤나무 잎으로 이렇게 이런 껴놓은 작업이 있었고, 제 작업은 나무 작업하고 돌 작업하고 낙엽 이런 게 첫 개인전 때 다 있었어요. 96년도에. 자연이 주는 재료만으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이재효 작가. 그의 미술적 감각은 그야말로 타고난 것일까요?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하셨어요? 미술을 좋아한 게 아니고 그냥 만드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미술이 뭐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것도 몰랐고, 미대 고등학교 때 미대 들어가서도 조소과라는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보여지기 위한 미술이 아닌 오직 자신만의 작품을 위해 시작한 예술가의 길. 평범하지 않아 더욱 빛나는 그의 작품들이 지금의 이재효 작가를 만들어냈다고 그는 말하곤 합니다.
뭘 하나 만들어도 딴 데 없는 걸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다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걸 만들고 싶고. 갤러리 옆에 위치한 또 다른 공간. 이곳은 그의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작업실인데요. 이재호 작가와 함께 오랫동안 합을 맞추며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스태프들은 동료 그 이상의 의인으로 그의 오른손 같은 존재랍니다. 스태프가 작품을 만들고 있다. 저는 뭐 아이디어만 주고 뭐 특별하게 좀 복잡한 모형에서 모형을 만들어서 주고 스태프들이 오래돼가지고 거의 이제 10년씩 다 돼가니까 어떤 거 만들어라 하면 알아서 다 잘 만들어요. 복잡한 이야기보다 가장 단순하고 누가 봐도 쉽고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조각품을 만들고자 하는 이재효 작가. 그렇게 그는 작품을 구상할 때면 늘 마음을 비우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힘들 땐 작업 안 해요. 뭔가 머릿속에 막 많은 생각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어린아이들을 창의성 있게 키운다 하는 게 뭔가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자극을 안 주는 게 창의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애들은 장난감이 없으면 제대로 가지고 놀 걸 만들거든요. 정말 심심할 때, 정말 할 일 없다 싶을 때 그때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 작업하기 위해 찾은 양평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그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었는데요. 그 뒤로 이곳에 자리 잡은 후 5개의 갤러리 안에 그의 작품들을 전시해두고 언제든 볼 수 있는 이재효의 예술 공간을 꾸려왔습니다. 이런 류의 작품이 제 대학 4학년 때 처음 시작한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로 좀 뭐랄까 구 모양으로 매다는 게 졸업 작품 전대였던 거고 그 다음 해에 나무로 공을 만들었죠. 멀리서 보면 하나의 완벽한 형태지만 가까이서 보면 작은 재료들을 촘촘히 엮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의 작품들. 마치 지금의 이재효 작가가 있기까지 이어왔던 그의 노력들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드는 게 좀 어떤 부분이 좋으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조각을 좋아해서 조소뽑은 친구들 중에서도 돌 조각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철 조각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나무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건축일을 해도 돌일하는 사람, 뭐 철일하는 사람, 목수일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 자기 성향에 맞는 재료가 있어요. 많은 재료 중 자연의 것들을 선택해 대지의 풍요로움과 광활함, 그리고 고요함과 생명력을 작품으로 탄생시킨 이재효 작가. 거대한 작품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깊은 뜻을 담기보다 모두의 시각이 답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그냥 작업장 식구들 뭐 내 친구 이름도 있고 사람 이름 막 적어라 해가지고 쓰는 거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글로서 어떤 의미를 담다 보면은 그 내용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그냥 이름들 쓰는 예술가이기에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작품을 만들어내기에 예술가인 이재효 작가. 모든 작품들은 그의 자식 같은 존재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애정하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이 그의 보물 창고이자 성장 앨범과도 같은 곳이랍니다. 이거는 고물상에서 이 몸통 부분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위엔 주소, 그 다음부터 뭐 눈알, 뭐 입, 머리, 발가락 뭐 하나하나 거의 한 10년 걸렸을 거죠, 완성하는 데까지. 아직도 발톱은 몇 개 더 바꿔야 되는데 지금 덜 된 상태고. 대학교 때부터 취미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놓여 있는 이곳.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조각가의 삶을 전시해 놓은 듯합니다. 편하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밥만 먹고 살면 작가가 제일 좋다고. 밥 먹는 것보다 좀 더 나은데 이보다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게 또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거나 이렇게 뭐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거기에서 또 내가 밥 먹고 살 만큼 경제적인 수입이 되면 가장 좋은 직업이 그거예요.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조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재효 작가. 그가 조각가로서 가장 보람차고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자기 작품을 자기 자식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누가 뭐 내 자식 데리고 어디 시내 나갔는데 길 가는 사람들이 아 이쁘네 그러면 부모들이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관람 오는 사람들이 막 작품 좋다 얘기할 때 그 얘기 들을 때가 제일 힘이 나고 제일 좋죠. 하루 종일 예술의 혼을 피우기 위해 바쁜 이재효 작가. 그가 가끔 힘이 들 때면 찾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갤러리와 함께 운영 중인 자그마한 카페.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도 한답니다.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아침 8시나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저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새벽 4-5시쯤에 주무시고 1시에 보통 출근을 하세요. 그 생활이 한 3년 정도 이어져요 갖고 좀 남들과는 생각하는 것도 완전 다르죠. 작품만 보더라도. 네. 커피 한 잔으로 잠시 가져보는 혼자만의 시간.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술로 자신의 길을 조각해온 이재효 작가가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재효 작가가 차를 마시고 있다. 일단 여기 상업 공간처럼 일반인들한테 오픈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미술이라는 게 어렵지 않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쉽게 와서 쉽게 그냥 아무렇으니까 없이 그냥 미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와도 봐도 좋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술에 대한 어떤 그 벽을 좀 허무는 역할을 하고 싶고 그런 공간으로 그냥 쉽게 사람들이 오고 또 쉬었다 힐링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죠. 각 재료의 본질만을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재효 조각가. 앞으로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것을 조각해내는 조각가로 좋은 작품 많이 보여주길 응원합니다.